안녕하세요. 시나리오 뉴스의 정지현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제1회 런던 아시아 영화제 개막입니다. 제1회 런던 아시아 영화제가 현지 시간 20일 영국 런던 영화산업의 1번지 오데온 레스터 스퀘어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런던 아시아 영화제는 영국에서 영화 한류를 일으키기 위해 올해 처음 출범한 영화제로 한국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 영국 국립 영화학교, 브리티시 카운슬, 런던 필름 등 영국 문화계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 성사됐는데요. 영화제 기간에는 감독 12명과 배우 6명, 프로듀서 6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8개국에서 엄선한 40편의 영화가 런던 시내 주요 극장에서 섹션별로 상영됩니다. 국내 작품으로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김성훈 감독의 터널, 강우석 감독의 고산자, 조정래 감독의 귀향,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등 21편이 상영되고요. 해외 작품으로는 넷플릭스가 제작한 일본의 시미야 식당을 비롯해 지하 장커 감독의 뷰티풀 2016, 기요시 구로사와 감독의 크리피 등이 영국 관객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이번 영화제는 개막작인 김지훈 감독의 밀정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됐는데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폐막작으로는 홍콩의 대표 감독 자니토의 3인행이 선정됐네요.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